그의 주방은 자연입니다. 풀잎이나 열매나 꽃을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세상에 없던 요리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위, 이끼, 나뭇가지로 플레이팅을 마치면 그곳이 바로 만찬장이 됩니다. 세상은 그를 방랑식객이라고 부르곤 하죠.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 그에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밥인데요. 그의 밥상을 사로잡은 들풀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들풀 밥상을 지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사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주 뵙었는데 네. 이렇게 뵈니까 신기해요. 사실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들에 있는 풀로 요리를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네. 그 들의 풀은 돈이 안 들잖아요. 아! 약간의 노래.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어떤 풀을 어떻게 쓸지 아시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오랫동안 하면 돼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가 그다음에 누나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네. 이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다 메모리가 돼 있어요. 네. 내가 정작 하려고 할 때 그게 좋은 재료가 되고 아주 그 되게 막 그 어떤 소재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무한대로 진짜 네, 굉장히 다양하게 네.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판이 너무 좋아요. 임지호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밥상 저희가 지금 먹어보곤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눈으로라도 한번 맛보고 귀로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리한 지가 한 40~50년 됩니다. 이제 그 들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뭐 자연요리 연구가다 뭐 이러잖아요. 이 들풀이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색상적으로, 향기와 그 꽃 생김.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그 섭생 그 풀 하나하나. 거기에 찾아다니는 벌레나 새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다 자기가 먹는 걸 먹거든. 주로 새들은 씨앗을 먹는다고 하면 풀은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죠. 거기에 벌레들은 뭐 그렇게 섭취한 것을 자기가 땅에서 못 먹으니까 풀에서 취하지. 우리는 이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돼, 이건 못 먹는 거 이렇게 분별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먹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먹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난보다 많은 사람들과 내가 만드는 이 들풀로 만든 이 요리들을 그 많은 사람들과 더 광범위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들풀이 그냥 들풀이 아니라 들, 바다, 산,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풀들이 우리가 높은 데 사는 사람 좋아서 사는 사람, 낮은 데 좋아서 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풀도 자기가 좋아하는 고도가 있어요. 그 높이와 그 물 흐름, 물 빠짐 이런 거에 따라 다 자라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이 습할 때는 좀 건조한 양명한 곳에서 자라는 풀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좀 너무 건조할 때는 또 습기가 많은 데서 자라는 풀들을 먹고 그것을 몸이 아플 때는 치료약으로 쓰고 그냥 평범할 때는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는 이 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뿌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뿌리는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뼈에 가장 유익하다. 그럼 그러한 뿌리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뭔가. 이 첫째, 쓴맛이 나는 것들은 쓴바기 뿌리, 고들빼기 뭐 이런 것들은 이 뿌리 식품, 그 다음에 더덕, 도라지, 그 다음에 연근, 우엉, 무, 배추뿌리 뭐 이런 게 있죠.
지친 게 뿌리, 뭐, 그 다음에 그 엉겅퀴 뿌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다 필요하고, 그 방법들은 두드려가지고, 더덕 같은 거는 두드려서 그냥 묻혀서 이렇게 고추장 양념해가지고, 불에 반드시 구워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기가 넘쳐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숯불에다가 더덕 같은 걸 이렇게 구워서 드시거든. 뿌리가 근골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폐도 좋게 만들어요. 폐. 폐가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 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 뿌리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자란 뿌리는 수족에 좋고 몸통은 이 장기에 좋아. 이 몸통에 좋아요. 이게 이제 보상과학이지. 잘 자란 뿌리를 버리지 말라.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뿌리에 잘 자란 뿌리는 수족에 좋다. 이게 보상과학이에요. 이 잘 자란 뿌리가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 위에 햇볕을 보는 잎이 또 가지가 하나 자랍니다. 요게 뿌리가 가지가 요만큼 자라면 뿌리도 요만큼 같이 자라요. 일체일체. 뿌리와 이 위의 것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 잎 그러면 이제 쌈을 싸 먹는단 말이에요. 호박잎도 있지, 우엉잎도 있지, 머위잎도 있지, 이런 쌈을 싸 먹어. 쌈 뭐냐? 복을 싸 먹는다고 그랬지. 그건 병풍나물이 있어요. 이건 야생으로 자는 게 조건이 좋은데 뭐 막 이렇게 커. 이렇게 크네. 이걸 쌈을 싸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단순히 어릴 때는 이건 어릴 때는 쌈을 싸 먹고 크면은 묵나물을 해요. 또 피마자 나물도 있죠. 피마자. 피마자는 변비가 심할 때 설사액으로는 최고예요. 피마자 기름이. 근데 옛날엔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피마자는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나물 먹을 때 피마자 잎이 꼭 들어가지. 쌓여있던 거를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겨우 내에 쌓여있던 거를. 이 지상에서 나는 풀만 저러냐.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곰피회, 대왕회, 뭐, 그 다음에 미역회, 다시마회. 이거 전부 잎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많은 잎들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고 담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잎은 수족과 같은 도구다 보면 돼. 수족과 같은 도구다. 이게 잎이 광합성을 해서 뿌리로 영양소를 끊임없이 모아주고 몸집을 키워내는 역할이에요. 계속 잘라내도 또 자라고 잘라내도 또 자라고. 그게 뭐냐.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그게 다 멈춰버리고 뿌리는 다시 월동을 하지. 죽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게 아니고. 연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지나면서 연꽃이 피고 나서 다 이제 연자방이 생기고 끝났어. 근데 뿌리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다음에 필 꽃이 맺어 있어. 그러면 그게 끝이야. 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가을에 꽃이 지고 나서 다시 내년 봄에 피울 꽃을 맺혀져 있어. 그래가 겨우내 잠자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에겐처럼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바보다. 나에게도 항상 저런 내가 원하는, 저 내가 막 우러러보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라. 마치 연이 꽃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연을 맺어서 딱 품고 있듯이. 그러면은 기회가 안 온다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해버리면은 거기가 끝인데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면 안 와도 괜찮다. 전제하에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성장되어 있다. 이게 잎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꽃을 다양한 꽃을 응시하면서 자, 저 꽃은 뭔가. 부처는 꽃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꽃은 뭐냐면은 이게 공짜가 없어요. 꽃은 스스로가 이렇게 이새를 만들지 못하잖아. 교비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곤충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그 단순한 노동력을 빌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꽃은 그게 뭐냐? 꿀과 꽃가루예요. 꿀과 꽃가루를 준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해서 다시 좋은 씨앗이 맺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대가로 꿀과 꽃가루를 주는 거예요. 꽃의 쓰임은 여러 가지고 컬러도 굉장히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막 예? 그다음에 피어나는 절기도 겨울에도 피는 게 있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꽃은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라일락은 굉장히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먹으면 안 돼, 죽어. 엄청나게 써요. 근데 향기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것은 향기로 먹는 것이다. 근데 아카시아 꽃 같은 거. 아카시아도 향기가 굉장히 좋지. 요즘은 뭐 그걸 떠서 그게 너무나 흔하니까 귀한 줄 몰라. 근데 사실 아카시아도 되게 좋아요. 그 자체를 튀김을 해도 되고 그것을 막 절 뭐 말렸다가 아니면은 그걸 그냥 볶아가지고 말려야 돼. 볶아서 쪄서 말리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걸로 떡을 해도 되고 뭐 할 게 뭐 다양하게 많지. 이 자연의 이 들풀은 어떠냐 하면 그 고유의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다 가지고 있어요. 함초 같은 경우도 그렇지. 함초 같은 경우도 항암이라고 해요. 저항력 높여주지. 이게 보석 같아요. 이 함초라는 식물은 기가 막힌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에 그대로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 요리할 때 가는 함초가 먹고 있는 소금의 양만큼만 써도 된다. 예. 이게 정말 그 지혜지. 그 이게 처음에 이렇게 씨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탁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은 붉은 색깔이 굉장히 많아. 연 녹색하고 이렇게. 그거 딱 하면은 뿌리까지 다 묻혀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좀 자라기 시작하면 이만해요. 근데 하나의 그 고목처럼 잘생긴 고목처럼 자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면은. 그 함초밭은 이게 그냥 전체가 붉은 색깔이에요. 빨갛게. 이 서리 내리기 전까지 서리만 내리면 다 얼어져 버립니다.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갯벌에 묻혔다가 봄이면 다시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게 함초는 모든 재료가 하나하나의 고유의 재료가 무궁무진한 요리의 방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은. 이게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과자, 빵, 뭐 그다음에 이걸 뭐 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주스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말려가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시 다른 요리에 가미할 수도 있고 함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게 조화, 하모니. 그 조화의 척도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식물이 머금고 있는 염분을 생각하라. 이게 사람들이 그전에는 함초와 또 비슷한 게 나문제라고 했어요. 제주도에는 또 방석나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 염분을 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다 달라. 방석나물은 막 굉장히 그 러브체인처럼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나무처럼, 고목처럼 해서. 이게 메시지예요. 그 평온에, 이 갯벌에. 갯벌이 평원이요. 평원에 다 고목들이 있죠. 거기에 또 뭐가 많아요? 칠개가 많거든. 그 사이로 막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산소 동화작용. 산소 작용을 하고 빛 광합성을 하지 바닷물이 들어와도 거기에 소금물에 녹아나지 않아. 그 비바람 모진 바람에 바닷물에 파도가 쳐도 그 벌레들이 막 해도 그 자체를 없애지를 못해. 공생 공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더라도 그 함초와 같은 그 성향을 배우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서 함초를 해봤고. 알토란. 참, 저 토란은 추석이 되면은 토랑국을 끓이죠.
저기는 살림이 넉넉하면은 소고기를 넣고 끓이고 살림이 좀 어려우면은 들깨만 넣고 끓여도 돼요. 되게 맛있어요. 토라는 그 알칼리성 식품이라 이건 뭐 좋지 않은데 장에 되게 좋고 저게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있어서 쌀 때 물에 삶아가지고 껍질 까서 삶아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으깨가지고 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볼 그 다음에 이 저 푸딩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걸로 다시 국수 만들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알토란이 중국 사람들은 보면 그걸 화로에 구워가지고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기 알이니까 그걸 제 독을 어떻게 했냐? 쌀뜨물에 쌀뜨물이 그 웬만한 독은 다 해독을 시킵니다. 이거를 쌀뜨물에 삶아가지고 그걸 으깨가지고 갈아서 보울을 만들었어요. 보울을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즙 소스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지. 이 갱이가 또 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한 20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유기농 농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이 갱이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일부러 심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 나는 거예요. 갱이밥이 새콤해요. 이 산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다양한 산도를 가지고, 산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 싱화가 있고, 싱화보다도 이 갱이밥이 더 흔해. 막 흐드러지게 번져. 이게 씨가 탁 터지잖아요. 1.5m까지 날아가. 작은 씨앗이 터져서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이게 노란 꽃이 피죠. 노란색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은 그 장에 있는 이렇게 우리 장에. 그래서 지금 샐러드로 해 먹어요. 샐러드로 해 먹고 장식으로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잎과 이 씨앗 이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좀 억새도 괜찮아요. 억새도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이렇게 오믈렛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푸딩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걸로 과자를 만들어도 되고 그 자체의 산미가 있으니까 저 꽃이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채취하려고 그러면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게 가위 같은 걸 조그마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라서 이 찬 그에다 저 물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깔고 이렇게 채취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손님상에 나갈 때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이지. 그래가지고 와 아름답다. 길에서 보는 거하고 요리 위에서 보는 거하고 감정이 감동이 달라요. 그 우리는 그 감동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요리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이지. 워낙 키가 작아요. 이렇게 작고 한 해 살인데 여러 해 살이도 돼요. 이 줄기가 이렇게 굵어져가 거기에 새순이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겨울에 얼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또 태어나고 막. 이렇게 봄에 이게 막 확 퍼질 때 보면은 너무 좋아. 난 이게 그 갱이밥이 저게 있는 데라야지 그 유기농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다. 저게 있는 벌레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막 그게 확 퍼졌을 때는 하얗게 되거든. 잎이. 그게 이 과실에 그 유해한 것을 쫓아내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거기만 그러냐 아니라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다.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갱이밥도 그 많이 응용했으면 좋겠다. 벼룩나무를 보면 이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냐 아, 그분은 비린 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 부고와 유일하게 먹는 게 저 벼룩나물이 저거는 나락을 비고 나서도 있고 봄에도 있습니다. 나락을 비고 나서 빈자리에 저게 탁 자라기도 하고 겨울을 나고 나서 그 졸졸 흐르는 물에 다시 저게 또 막 자라거든. 그것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뜯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씻어가지고 포개서 이렇게 탁 넣고 거기에 밥을 싸서 드시는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약성, 양리적 성분이나 우리가 이 장에, 장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제대로 흡수를 다 시키고 배설을 잘 시키는데 장이 건강하게 하는 게 저 벼룩나물과 그 다음 별꽃풀, 뭐 보리순 뭐 이런 거거든. 어머니가 왜 이걸 좋아했을까? 이 생긴 거는 뭐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을까? 이 저기에 꽃이 하얀 게 잔게 피거든.
그럼 좀 억세했을 때 저게 파랗게 이렇게 막 이게 무대기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탁 써서 먹어보면은 흙향기가 확 나거든. 아, 흙. 옛날에는 이 해충들이 많았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막 흙을 집어먹고 그랬던. 장의 건강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건강하고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최고의 재료다. 그럼 저 벼룩나물은 슈퍼 같은 데 없습니다. 들판, 논으로 나가야 돼. 논두렁이나 물 흐르는 데로 보면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채소하고 자연이 키워놓은 채소는 그 성분과 질이 달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사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나면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저 풀들의 생태, 습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밥상에 올려서 자연과 하나의 동화가 되는 자연과 내가 따로 아니라 이 자연의 들풀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도우면 도웠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 식중독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이 풀들이. 그리고 무슨 뭐 지방이 쌓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저항력을 높여주고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저는 벼룩나물이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도 되게 좋다. 첫째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쏟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벼룩나무를 선택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들풀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잡초 아닌가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잡초라고 하죠. 네, 잡초라고 하는데 그 고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건 식물학자나 식물도감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으면은 전부 잡초라고 하죠. 저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제 들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익숙한 것부터 이제 그 방법이나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뜯어 먹어봤어요. 우선은 그런 걸 접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잡초고 뭐. 이게 마당에도 보면은 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다 뜯어가 버리거든. 잡초라고 해서 네네, 잔디만 네네. 키우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사이 사이에도 좋은 게 되게 많거든. 예. 한 끼의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이래 스쳐가면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이름을 한번 딱 기억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건 좀 더 깊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까이 가보고 접근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을 익히는 거 공부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 지친 게 먹어봤어요? 아나운서는? 아니요. 사실 저는 지친 게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고향이 도시예요? 네. 네네. 도시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도시에도 지친 게라고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세멘트 갈라진 사이에도 나오고 그러는 민들레처럼 생명력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 지친 게가 그 생명력이 많고 우리 주변에 많이 나는 것들은 그만큼 많이 먹으라는 메시지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무시를 해. 그냥 무시하고 그걸 자기 밥상에 올려서 이게 그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거기에만 탁 가서 그냥 먹는데 사실 밥상은 다양한 실험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네네.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살림이 가난해서 풀 뜯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 훈련이 돼 있고 길들이 돼 있어서 저는 자연스러운데 도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가? 바로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뭐든지 먹어봐라. 이거를 들풀 막 이런 거를 먹다가 이것을 미국에 가서 푸드아트라는 잡지 회장을 밥해 줄 계기가 됐어요.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네. 새벽에 주머니 많은 잠바 입고 가가지고 거기 풀 뜯어, 온갖 풀 뜯어다가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 걸리면 벌금 무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디너를 해줬어요. 12명. 들풀 밥상에. 그래 해줬더니 다 공유해, 3개가 다.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밀전병처럼 뭐 그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걸 튀겨서 먹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먹고 나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었나? 그러고 말했거든. 네. 그랬더니 불러. 그래서 딱 갔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노인이에요.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2명이 그 푸드 아트에 그 같이 있는 사람, 외교관하고 뭐 다 같이 있으니까. 딱 내가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오늘 프랑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끝나고 최고의 셰프가 있었는데 오늘 그 셰프를 만난 것 같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도 발견했다. 이렇게 막 극찬을 했어요. 그래가 아 들풀이 세계에서도 먹히는구만. 그래서 이게 그 아티초크나 뭐 이런 특수 재료들은 그 비싸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먹잖아요. 근데 이 들풀들은 굉장히 험하고 거칠고 막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엄청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찾으면 찾을수록 귀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을 뿐이야. 없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네. 그 보고예요. 이 식물은. 시대가 바뀌고 막 바이러스고 뭐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세계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음식에 접목을 시키면은 그것은 모든 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엉겅퀴가 아니면 지친 개가 그냥 넝쿨째 끌어다 가지고 고아가지고 그 물만 마셔도 좋다. 우리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셔. 많이 마시는 게 뭐예요? 커피와 음료수예요. 이게 나쁜 거면 골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면은 다 필요해서 있었구나. 아, 내가 이 소중함을 몰랐구나. 나는 막 봄이 되면 있잖아요. 사계절이 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 좋아가지고. 이 풀들이 전부 막 이야기를 해, 막. 그리고 향기로, 소리로, 모양으로 막 다 이야기. 뜯어 먹어보면 거기에 그것도 감동이 있어요, 풀은. 그냥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싹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이 어떤, 똑같은 나무에서 계속 잎을 채취하잖아요. 그럼 쓴맛이 자꾸 강해집니다. 그래가 못 먹게 만들어. 스스로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얼마나 이 화학적 체계가 뛰어나냐 하면은 스스로 방어하는 걸 알아. 그 벌레가 많이 와도 그냥 다 뜯겨 먹는 게 아니에요. 봐요. 약을 안 쳐도 막 뜯어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전체가 막 앙상한 줄만 있어. 그런데도 안 죽어. 왜?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뭐 살다가 사회 이렇게 뭐 실패하거나 뭐 그런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풀을 보고 배워라. 들풀. 그 지천에 널려있는 그 풀의 이 습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 과연 너는 그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느냐. 못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자연에다 맡기고
그냥 감사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만 가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 이게 뭐 전부가 이 메시지예요, 다. 나는 그 태어나고 큰 이 시간이 자라는 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데 어머니가 세 분 계시지. 나를 낳아준 분은 계속 키우지 못하는 형편이 돼서 미안하고 또 길러준 어머니는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제대로 욕도 제대로 못 해보고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했어요. 때리면 누가 지 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구박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게 스물이 돼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실 때 장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하다. 이게 그 나는 부모님이라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어떻게 뭐 이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나 이번 인생의 음식으로 그래야 되겠다 하는 거냐. 이 음식이라는 내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펼치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어머니들의 눈물값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그래서 나는 죄송한 것밖에 없고 그 죄송함이 사무쳐서 펼쳐나온 게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먹었던 소박한 그 호박죽 하나도 별식이라고 끓여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난 잊지 않는다. 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모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연이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맛있나? 귀한 재료들을 보면 아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제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만났겠지. 혹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도 궁금해. 선생님, 영화의 예고편이 굉장히 예고편만으로도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가요? 사실 막 그 그리워하고 기다려지고 궁금해서 또 찾아 나서고 뭐 이러한 일정들이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짧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10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내 얘기를 듣고 그것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그 다음에 또 내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했던 부분도 혹시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 혈육이라도 만나서 내 음식을 드시게 됐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 그게 60년이 걸렸어요. 60년이 걸려서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자연 전체였다. 영화도 선생님의 요리 철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좀 다른 건데 내가 사실 밥 많이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어머니들에 의해서 네.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나는 그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고 또 어머니의 밥은 무엇인가 예, 이게 그 자식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전에 보면은 꼭 밥을 사발에다 퍼서 이불에 이렇게 아랫목에 딱 묻어놓은 밥이 식을까 봐.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늦게 와도 어머니는 그 밥을 다 꺼내놓고 자식을 먹게 하거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유추해서 진정한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바로 밥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일락 피던 5월을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그대 나는 이 그 요리의 그 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들을 다 그려봤습니다. 난 왜 이게 스케치 작업을 시작을 했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궁금증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요리를 어떻게 할까?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할까? 라는 그 해답은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이렇게 딱 잡고 해보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색만 나옵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사실 새들은요 새들의 찬미라고 그래서 백장을 그린 게 있는데 도형을 그렸어요. 새들이 날아가는 형태나 모습들이 다 지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맙지. 저 멀리서 위험이 닥쳐오면 이들은 형태로서 위험을 알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알려. 힘들면 힘들 표현을 해. 이게 봄이 되면은 새들이 막 사랑의 노래로 막 그냥 온 갈대밭이 그냥 날립니다. 그래서 난, 아, 이 만물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깨달았거든. 갈대밭에 새들이 울음소리가 평소의 소리하고 봄날의 사랑의 이 알을 품을 때 소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들한테도 너무나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사람에게 주는 밥과 똑같이 돌솥밥을 해서 그걸 양념을 해서 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여행을 시작. 여행을 하는데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시라. 그래서 갖다 놨더니 내가 죽이 전에는 안 먹고 그 주위를 돌아다녀. 절대로 거기에 오질 않아.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나누어주니까 그때 먹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탁 없애졌어요. 나눔은 모든 생명에게 공유하는 특권이다. 나눔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 됐건 곤충이 됐건 다. 그리고 힘들면은 위로도 해주고 이쁘면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식물이 됐건 뭐가 됐건 다 그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꽃밥을 줬던 것은 바로 그런 생명의 높고 낮음이 없고 너나 분별이 없다. 모든 것이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애달지 않은 게 없죠. 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서로가 나눌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풀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 재료로 임세나 그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는 맛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의 밥상은 도무지 무슨 맛일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 자기 이 눈에 이 눈으로 바라보는 잣대가 또 있잖아요. 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자연이잖아요. 이 들풀의 밥상 내가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맛일까라는 그 궁금증은 바로 내가 자연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맛이 있고, 네. 특별한데 평범한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그 맛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네, 먼저 한지수 씨의 질문입니다. 그림 전시회를 여셨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림과 요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림 그리실 때도 자연의 음식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시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요리와 그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아, 요리사가 왜 요리를 하지? 그림은 또 뭐냐? 저게 외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림은 영혼의 쉼터입니다. 내 영혼이 쉬는 곳이에요. 이 식물 재료를 처음에는 재료로 이렇게 보다가 그것이 에너지가 다 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때 스케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발달해서 한 20번 개인전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은 또 뭐냐? 음식은 시간을, 생명을 그 살려가는 이 시간을 온전하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거든. 예, 음식이요. 그러면 이 시간 다음에 그 공간이라는 이 영혼의 세계는 바로 그림이 또 이렇게 위안을 해주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한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보는 걸로만 끝이 아니라 네. 다시 먹는 걸로 이렇게 보면 그냥 식물로 보이는데 나는 그 에너지를 그려서 그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음식으로 디자인하고 맛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음식은 하나다. 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군요. 네. 처음에 난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스케치를 해도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진화해서 네. 이렇게 캔버스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박재곤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요. 요리에 재능이 있으시면서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요리 말고 이 다른 일을 또 하실 건가요? 저는 음식 만드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의식주 해결할 데가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이게 스물 정도 되면서 아, 이번 인생에 나는 음식으로 내 모든 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음식을 하는데 너무 편해요. 주방에 들어가면 되게 편하고 경건해지고 또 거기에서 몰입이 굉장히 잘 돼요. 난 다른 걸 뭘 하겠냐 그러면은 다른 건 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몰입도를 더 이렇게 할수록 집중하면 할수록 거기에서는 보석 같은 것들이 만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고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또 그걸 나눌 수 있고 이 무한한 기회를 주는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리를 다시 선택하실 건가요? 돌아가더라도? 네. 그 저는 여기에서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 또 뭘 하겠냐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음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네. 네, 새로운 책과 다큐 영화로 돌아온 새로운 요리 여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귀한 식재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먹지 않는다면 냉동고로 직행하게 되죠. 냉동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맛과 향을 잃게 되는데요. 심지어 뭘 냉동시켜 놨는지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집집마다 이 냉동고 관련해서 작은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냉동고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신선한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땅으로 말이죠. 평범한 밥상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